일단, 뭐, 어쨌든, 점을 나한테 보고 가서 다시 봐서 반갑고요. 네. 응. 근데 달라진 게 없다. 네. 응? 3년 전에 점을 보고 나한테와 점을 보고 갔어도 달라진 게 없다. 네. 왜냐하면, 삶은 그대로요. 생활고. 네. 생활고는 그대로요. 뭔가 나이는 더 먹은 것 같은데, 뭔가 네. 더 플러스가 돼서 왔지, 마이너스가 돼서 오진 않았다. 네. 그냥 내 말을 조금 듣고, 믿, 미쳐, 믿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라도 갔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을 텐데, 본인이 남자의 복이 없는 거는 알죠. 복이 없다고요? 응. 음. 왜냐면, 일부 종사를 못할 사람이에요. 아, 언니가. 왜냐면, 첫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한명 한 결혼할 네.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식 <laughs> 가기 전에 청첩장까지딱 찍었는데, 파혼에딱 음, 했어. 음. 그, 그 이유를 제가 많이 힘들면서, 어. 이 사람을 만나면 어. 죠 그렇죠? 근데, 근데 더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뭐, 개똥 하려다 소똥 뭘만난다고 뭐 <laughs> 나한테는 사람이 오면 처음은 괜찮았다가 희한해져, 남자가. 그리고, 언니는 추어라 돈을 벌어야 돼요. 아, 소띠라 그래요? 소띠라 그러기 아니라 내팔자에 네, 사주가. 사, 팔자. 응. 왜냐면, 본인이 이게 신령님한테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무당의 사주팔자까지는 아닌데, 세단 말이야. 아. 그러다 보니, 3년 시적은 더덩이나 삼재가 들어있으면서 3년 시적은 내리막길이어야 되고요. 음. 또, 어떤 남자가 있다라고 해도 나한테 생활비를 꼬박꼬박 갖다 주시는. 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만나도. 아. 그게 내가 나에 있는 살을 좀 풀고, 나에 있는 사주팔자를 좀 풀어서, 이 사람이 안 갖다 줄 사람도 나한테 갖다 주게끔 만드는 그 기운을 돌려야 되는데, 음. 그러질 못해 나서. 우리 언니가 지금은 이혼은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을, 해, 뭐, 예를 들어,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 선생님은...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남편이죠. 남편 성격이. 식은 안올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남편이잖아요. 네. 같이 살잖아요. 네. 남편이죠. 욱해요. 성격이... 성격이 개팍합니다. 얌전하진 않을걸요? 성격이 보통 해요 그죠? 아니에요. 응. 성격이 개팍한데다가, 내가 그런 거안 다니니, 내가 기생의 팔자으로안 다니니, 본인한테, 아 공주님처럼 있어라, 이게 안될 거라고. 아, 본인이 기생팔자 음. 남편.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안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 응? 음. 안, 어? 아, 하던 그렇지. 사람도 안 해야 되는데, 음. 조금씩 숨기면서 하던 사람도 아예 이젠 대놓고, 응? 음. 어? 내가 그렇게 되는 팔자라, 인지라.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고. 저도 기생팔자예요? 음 기생 발자가 막 술집 이런 게 기생 발자가 아니에요. 기회를 연예인, 배우고, 그렇죠? 연예인 뭐, 우리 같은 사주 발자, 그렇죠? 미용업 뭐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고, 봉사를 하고 살아 네, 가야 되고, 그렇잖아. 서비스 그런 쪽이들어 네. 언니가 앉아서 사무만 봐라 이런 거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내 사업을 가지고 나서 음. 할수 있는 건못 돼요, 우리 언니. 야 근데 언니도 사람 상대를 해서 인간 여립이라 그래. 인간 여립을 하고 살아를 가야 되고요. 음. 그리고 선대에서 라고 따져 언니네 여기가 우리가 임시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이게 내려오면서 대놓고 나누고는 아니었어도 공줄이라는 게 부처님 전에 드리든 관생보살님이 전에 드리든 조상님 전에 드리든 이게 내려오면서 바뀌어짐 안한 누굴 위해서 하다못해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지는 않았다는 뜻이야 이해가셨나요? 어. 그래서 우리 언니 딴에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왜냐하면 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게 내팔자가뭔 기괴한 팔자인가 응. 언니는 뭐라고 설명했니. 남편을 보고도 낙이 없어요. 그리고 언니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처녀의 기운밖에 없어요. 유부녀인데 어떻게 보면 유부녀예요, 그죠? 응. 처녀의 기운밖에 없어요. 왜요? 그 얘기는 자식 있어요? 아 없어요. 그지? 근데 결혼을 하고 뭐 예를 들어 혼인은 안뭐 혼인식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음. 이게 남편을 바라보자니 남편한테 기대되지 못해. 네. 우리가 이 나이 먹으면 자식 보고 살아요. 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언니는 그게 없다고. 없고. 어 그죠? 저 사람이 멀쩡해지기를. 네. 그리고 내가 조금 하는 일이 다른 일이 됐든간에 네. 지금 하는 일이 좀 좋아지지. 저래도 잘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매겨 살릴 일이냐고. <laughs> 네팔자 남자 매겨 살려야 되는 발자야. 제가요? 그래서 이러고 있나 봐요. 그럼 내가 뭐여살려야 되는 건 아니지, 내 남자가 아니잖아? 아니. <laughs> 그죠? 그러다 보니, 삼재? 글쎄, 삼재 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가. 제, 저희 50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50 중에도 제 팔자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삼재팔란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 언니가 맞아 응. 20대 때부터, 때부터 오면서 20대 때는 20대대로 상, 30대는 네. 30대대로 상, 네. 40대는 40대대로 상. 네. 이제 진짜... 또 50을 먹었는데 두려워지는지다. 네, 네, 네. 50대는 까끗해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네. 정말 페스티벌이야 진짜 저, 집도 없지, 뭐뭐 뭐 차는 생각도 못하지. 뭐. 어디 가서 하수를 한. 아, 막... 막말로 이 무당이 그래. 뭐, 구슬해라, 뭐를, 치성을 해라, 뭐를 해라, 언감생신이야, 돈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어. 어?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금전은 금전대로 메말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정말 바보처럼 살아. 맞아요. 제가 지금 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착하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뭔지를 답어,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 멍청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지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진짜게 어떻게 보면 건방증, 영혼이. 치매? 네, 네. 아예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진단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살란이 있겠어. 그리고 뭔가 구상을 하라니 서랍에 있는 걸 갖다 꺼내서 구상을 해야 되나. 다른 직업으로 바꿔볼라니. 바꿔볼 수가 있나? 내가 남편을 버리고 새 출발하자니 그렇게 깜이라도 있나? 네. 없어. 나래도 잘 돼서, 혹시라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끌어가고 장사를 해도 하다 보면, 네. 같이 부부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항상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를 가고 있는 우리 기주구나. 네. 이렇게 일러를 주셔. 어디 가서 올 수도 없어. 다 말렸거든. 네. 어? 다 말렸고. 지금도 그러지. 지금도 말리고 있고, 네. 근데도 아, 근데 내가. 포기를 좀 하신 것 뿐이죠. 응. 근데 봐봐. 친정엄마를 생각해봐라. 네. 우리 엄, 우리 언니가 이러려고 살라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강하게 사신 양반이 아니다. 누가 보면 우리 엄마, 엄마, 친정엄마 고집 많아요. 네. 세요. 근데, 그래도, 어, 오매 불망 내 자식 잘 돼서, 50을 먹은 나한테도 지금 내가, 내가 부모님 걱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엄마한테 내가, 내 걱정을 시키고 살아를 가고 네. 있어, 우리 엄마야. 맞아. 개심하기가 끝이 없어. 신, 이거, 조상에서 볼 때는. 근데,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선택을 할 때, 사람 찝는 게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맞다라고 싶으면 그걸로 가서 옆에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언니의 답이다. 말릴 땐 이유가 있는데. 응.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남자 벌어서 명일 사주 팔자는 맞아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열심히 내가 돈 열심히 갖고 가야지. 글쎄 남편도 같이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맞아, 제가 늘 정신을 엄청 차려야 돼요. 뭐 쫓아와도 상관없어요. 왜남나이파헤 뛰고 보면 누가 돈을 더 벌어서. 1년 12달 연봉이라 하죠. 1년 12달 누가 더 돈을 벌어서 어디 가정에 더 많이 썼냐라고 따져보고 물어보면 언니가 더. 그치? 근데 그것도 내가 용서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 네. 잔소리를 하면 뭐하니? 어떨 때는 정말 한편으로는 치근한 건지 인간으로서 너무 불쌍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어제도 너무 많이 싸웠는데 정말. 행복, 그치? 예. 행복하려고 예. 만났는데 행복하지는 못하고. 네. 근데 저 사람도 나이 먹어가고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네. 누가 치근지심이 들어오고 앉아있냐고 지금. 음. 하나는 언니가 업을 지은 건내 부모 가슴이 멍들게 한 거. 여자로서 조금 더 이렇게 가보든가. 사업하는 여기 애기 못 났어요. 아니면 차라리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나서 애가 있어서 여기서는 애를 못 났어요. 라고 뭐래도 있어야 되는데. 응. 둘이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으니. 애는 무슨 말이며. 응. 그리고 지금 남남처럼 살고 앉아있는데, 응. 무슨 애야, 애는. 애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한 지붕 안에 그냥 같이 사는 것 뿐인 거예요. 응. 네, 맞아요. 차라리, 니네 생활비 니가 쓰고, 니가 버는건내 생활비 내가 쓰고, 공동은 나눠서 내면 속이해도 조금 더 편하겠어. 응. 뭔지 모르는데 남편이 한 방을 원하는 것 같다. 좀 한량에 사주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랬죠 정말 차라리, 남자도, 왜? 기회를 부리고 살아가고, 끼를 부리고 살아갈 것 같으며. 장사 떡으로 해서라도, 뭐래도 사람이라도 인간 여립을 하면서 살아를 가면 돼요. 근데, 돈만 생겼다면 본인의 남편도 돈이 세요. 맞아요. 희한한 걸 우리가 뭐라, 이걸 뭐라 그러더니, 그 뭐라 그래 이거 도박이라고 설명도 못 하고 이거 뭐라 그래 되는 맞아요. 거야. 그런 것도 어. 좀 좋아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할 돈도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나줄 돈은 하려면. 없어도. 네. 그거 그할 돈은 있어. 술 먹고 여자 놀고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laughs>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기생오래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혼도 했던 한것 같고. 그죠 근데 왜 거뒀어? 근데 그래서... 지금 와서 거뒀냐고 하면은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뭐라 할 말을 뭐 없다. 삼년 전에 그거를, 왔을 때 선생님이 응 아닌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내 말이 안 들렸겠지? 달라지겠지 그때, 생각 들었지. 아니 그때도 그렇게 응.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이 사람이 속을 그렇게 썩여도 그러니까 더 답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예. 네. 3년 전에 아까 봐도 3년 전에 전무고 갔는데 달라 뭔가 달라질 줄알았는데 선생님 말안 들어 안 들어서 똑같은 현상인 거야. 네, 그러면서 생이별을 하란 뜻이 아니었어요. 뭔가 당 우리 기주 님이 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같이 살라고 해, 궁합은. 근데, 궁합은 어떨까요? 우리 잘살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아니었잖아. 그리고 아니고. 그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뭐, 몇달 있다가, 뭐, 하여간 남자가 한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때, 제가 자리를, 위치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남자가 그 사람이 유부남인데 자기가 이혼을 할그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 나한테 좀이 감정,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음. 19년도부터. 음.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 사람하고 저, 이 사람 이 직장 동료하고 좀 사귀는 느낌이 났는지 이 사람이 눈치가 또 빠르거든요 신랑이. 이 사람이 한두세 달쯤 되니까 이제 이 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혼인신고하고 사세요, 언니, 지금. 아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니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때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야, 신령님이. 네. 어? 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똑같아. 3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공수는 안 변한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거어 내가 남자 생기고 유부남을 만나는 한테 샤니에요? 어? 그것도 벌이야. 그러나, 나한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니까 난 저기... 지금도 똑같아. 음... 큰맘 먹어라. 내 어미한테. 언니야? 음... 내 어미한테 그만 가슴에 비수 꽂아.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정말 확 했었어야 되는데, 왜또이 사람한테 또 끌려서 또그 사람하고의 그뭐 깊은 감정이 쫙. 그 사람을, 완전 어. 사무실, 저희 팀장까지 알게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몇달 있다가 퇴직을 했고. 봐봐. 빌으라 그랬을 때 어휴. 빌었으면. 좋은 수로 내가 먹어갈 수가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 나도 지난날에 대해서 탓을 하진 않을게. 그래도 오늘 이 자리 다시 이렇게 인연 줘서 왔는데 나는 조금, 언니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한번 정도는 여자로서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거 말고 응? 내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되겠지?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거 팔자 바꿔. 안 변해. 지금 내 얘기는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했죠. 안 된다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바뀌어요. 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얘기야. 음.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얘기할게. 삼년전 공수나 지금 공수나 똑같다. 네. 근데 제가 그럼 다시 출발을 하면은. 다시 출발을 해 겁먹지 말고 얘랑 데리고 가나 쟤랑 데리고 가나 혼자 데리고 가나 똑같다고. 근데요 아까 저한테 남자 벌어먹이. 그러니까 바꾸라고 했잖아요. 마음도 근데... 바꾸고 팔자를 한번 바꾸라고. 남자를 딴 사람으로 바꾸, 바꾸면 제가 팔자 바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의 네. 팔자를 살을 털으세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그래서 아무튼 언니야. 옆에 있는 남자 끌어갈 생각 하지 말고, 어? 음. 내가 옆에서 수발 들 생각 하지 말고. 3년 전에 똑같다 그랬죠, 지금 내가. 음. 그러니 난 똑같아 헤어져. 새로운 인연이 있냐고? 멀쩡한 인간으로 가져다 줄게. 그러나 그때는 이 사람과 궁합이 좋아요라고 은은 공론을 하고 선택을 해. 먼저 선택을 하고 다 저질른다며 그러지 말고. 사단이 음. 또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이 사람을 놀까, 안 놀까. 근데 또 앞으로 있어. 또 사단이 또 난다고요? 이럴, 그럴 수도 있으니 그땐 다 털어라. 아시겠죠? 그니까 러 지금 시점에서 사단이 또날 일이 또 있다고요? 어. 너 증조할머니가, 우리 손녀가 가여워서. 어? 어머니 고집만 센게 아니라 친가에서 들어온 친할머니 고집도 쎄. 그다 보니 빌고 비시던. 너 증조할머니 쪽에서, 친할머니 쪽이 아니라, 네. 외에도 증조. 외가 쪽에서도 빌었어요. 친인만 네. 아니라. 네. 그래서, 가여워서. 언니가 정말 해외로 다니면서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여기까지 오늘날에 이렇게 고생 안 해. 네. 어? 근데 내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네. 어쩌다 만난 사람인데 뭔가 사연이 있고, 네. 어쩌다 내가 마음 좋는데 나한테는 변사가 일어나고, 네. 이런 것들이 신의 조화입니다. 그러니 신의 조화가 좋게 바람이 불면, 이 사람이 올거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3년 전에 너의 살을 좀 풀어라. 너가 살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자궁살이라는 게 있나요? 자궁살은 본인네들이 어디서 뭐 애를 지었던 삼신에 있던 뭐 남자가 들어왔을 텐데 그 자궁살로는 언니가 언니의 사주팔자가 덮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언니랑은 무관해요. 음. 내 팔자가 기교해서 나도 무당이 될줄 어떻게 알았어. 음. 내 팔자가 기교하다 보니, 나도 용망 욕골로 살아가고 있고, 언니도 고매한 곳골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어, 조금 언니도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 언제 꼽혀볼래? 아, 네. 언제 뭘 기대를 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착해서 갖고 오길? 내가 버리면, 헤어지면, 버리면 이 그리 아니지. 헤어지면 저사람잘못 먹고 못 살을까 봐 그런 생각도 여보세요. 본인은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본인은 지금 본인이 지금 <laughs> 내가 보리밥을 먹냐 쌀밥을 먹냐 지금 내가 보리냐 쌀이냐 맞아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왜 항상 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까지만 올 때까지 그러고 미련하게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 무당한테 점을 보러 왔으면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거라니 생각을 하고 철두까지 믿든가. 왜 본인들의 고집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냐고. 그럼 우리 고집 얘기하면 너 팔자 미련해서 너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 남자의 덕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 기교하고 불쌍한 팔자에. 언제 꽃이 계속 펴? 그죠? 40대 힘들었다. 30대도 힘들었다. 50대는 더 힘들겠죠. 안 힘든 삶을 살아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네. 바보 그만해 네. 바보 그만해요 네. 지금 내가 지금 내네 숟가락 지금 내네 여가 내네 밥도 못 먹게 생겼어 네. 아시겠죠 정말 많이 힘들어 지금도 많이 힘들어 네. 이사람아 네. 우리 할머니 그래 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네. 말을 언제 어떻게 뱉지를 못하는 거고 무서워서 못 뱉고 이 사람한테 매달려 보고 조금만 네가 잘 이렇게 조금만 정신 조금만 차려갖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난 진짜 아침 전신 저녁을 파출버려도 할수 있고 난살수 있는데 정말 한번 정도면 세상이 이런지 왜 내가 선택한 사람만 이러는지 정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지? 제가 제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무슨 죄를 <laughs> 내가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 그 결혼할 뻔했던 그 사람한테 제가 마, 제가 제가 많아서 이걸 오히려 발등 찍었나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그냥 수녀, 좋은 사람 만나라고 차라리 많이 수녀님 몇, 수녀님이 되지 어? 제가 사실 20대 때 그런 얘기를 아버님한테 한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수녀님이라 돼서 아니면 비군이 님이라 돼서 내가 살아갔으면 공덕이라도 알고 인정이라도 받을 텐데 지금 무슨 인정을 받니 목이 메이게 하늘이 울어본 돌 자면서 눈물이 안 나오겠니 등들리고 자면서 눈물이 안 나오겠냐고 언니야 아니다 다시 눈물이 눈물을 나고해 네가 닦아주나 눈물 말랐는데 오늘 어떻게 눈물이 나네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찡하고 짠하다 그러니 살 길을 모색하고, 내가 혼자 살더라도 살 길을 방법을 가라. 그래야 내 엄마 눈 감을 때.